안녕하세요. 월간 트루베르 특집 부록 알림 공지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다른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지금 전에 예고해 드렸던 그 공연 공지죠. 그렇죠. 네. 트루베르 다섯 번째 파티, 월간 트루베르 1주년 특집 공개 방송, 그리고 그리운 시인들. 여러분과 네. 함께 합니다. 와! 네. 네, 우리 벌써 월간 트루베르가 6월이 되면 1년이죠? 1년. 네. 1년. 1년. 그냥 이제 뭐랄까? 아, 우리 시도 노래하고 하니까 한번 해 보자라고 했던 방송이 이제 벌써 1년이 네. 이렇게 이끌어서 왔네요, 어떻게든. 1년이 될 줄은 몰랐어요. 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트루베르 다섯 번째 파티, 월간 트루베르 1주년 특집 공개 방송, 네, 그리고 그리운 시인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2015년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연희문학창작촌 야외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트루베르, 아, 월간 트루베르가 약간 이렇게 라디오적인 형식이었다면 이번 특집 공개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좀 더 다채로운 음악과 프로그램으로 네, 프로그램으로 이제 공연 형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미리 살짝 어떤 공연이 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특별 게스트로 그 저희 창간호에 잠깐 이렇게 전화 출연해 주셨던 안현미 시인과 유병록 시인이 초대 시인으로 이렇게 함께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트루베르의 얼굴, 트루베르의 뉴페이스, 트루베르의 새 얼굴 DJ 타마가 이렇게 DJing을 펼치면서 이렇게 함께 신나게 어울리고 춤출 수 있는 DJ 타마 타임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고정 패널 신철규 시인, 그리고 이제 김응남 마이미스트의 마임과 서광일 시인의 낭송. 그 외에도 지금까지 못 보셨던 트루베르의 라이브 무대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와. 와. 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날씨 좋은 여름날, 그 네. 분위기 좋은 야외 무대에서 시와 함께, 트루베르와 함께 하시는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뭐 입장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되죠. 많은 분들 네. 그냥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오셔서 덩실덩실 이야기 나누고 노래 듣고 이렇게 시와 함께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5일 다 같이 만나요. 그때 봅시다. 헐. 전화 왔다. 다 같이 만나요.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